안녕하세요. 은하의 홈스쿨 이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것은 네, 존 스토트 예, 이 아저씨의 산상수훈 세 번째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세 번째 강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말씀은요, 일단 모세의 율법과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 가장 큰 예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꾸 그 얘기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옛날에 율법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즉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다 모세의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기준으로, 예수님 기준으로 계속 말하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옛날에는요, 모세오경에서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모세보다 더 크고, 모세를 배척하는 건가? 율법을 배척하는 건가? 율법을 반대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율법을 그 배척하고 없애러 오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분은요,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들 이런 걸 없애려고, 그 자기 권위가 뛰어나고 그걸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아직 완벽하지 못한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율법을 폐하여 오는 게 아니라 그 완성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겁니다. 일단 율법의 완성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구약의 완성입니다. 구약은요, 뭐 무슨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뭐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를 하고요, 말라기에서 탁 하고 끊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그로부터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의 완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 이제, 요게, 자전거 타이어 케이스입니다. 요게, 자전거 타이어예요. 근데 여기 이제 케이스가 비었습니다. 이 케이스는요, 그냥 있어요. 케이스는 그냥 있는데, 얘가 하는 건 뭐냐, 이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얘는 이제 타이어가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속에 타이어가 있다가 그냥 타이어가 있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어가 아직은 없어요. 그럼 얘는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소리 들리잖아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그런데 여기 예수님, 이 타이어가 들어갔어요. 타이어 들어가면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옛날에 타이어가 이게 없었을 때는요, 통통 빈 그냥 율법, 겉에만 이렇게 형식만 있는 그냥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이 타이어, 예수님이 들어갈 경우에는요, 이 그냥 구약의 단순한 율법이 완성된 완벽한 율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일단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에요.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할 일. 구약은요, 예언으로 가득 되어 있어요. 예언. 베들레헴에서 누가 올 것이고 누가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할 것이다 라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언이 있잖아요. 그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언의 완성, 예수님께서 할 일,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들로부터 하신 그 예언의 완성, 그 주축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의 완성이신데, 그게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죠. 옛날 구약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할 것이다! 하고, 결론 안 했어. 그러면, 그거는 예언이 아니죠. 그냥 뻥친 거죠, 뻥친 거. 하지만 그거 율법이 완벽하게 하시려면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뭐죠? 베들레헴에서 일단 태어나셨어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요,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정표는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빈 껍데기예요.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예수님이 타이어가 들어옵니다. 타이어가 들어와요. 이제 타이어가 들어오면은 이게 완벽해집니다. 그 율법이 그냥 예언이 그냥 뻥이 아니라 진실이 되는 순간이죠.
예언이 뻥이 아니라 진실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예. 바로 이 타이어가 들어가서 이제 얘가 진짜가 되는 순간. 딱 이 순간이 될 경우, 진짜 그게 사실이 될 경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그게 사실이 될 경우 있잖아요. 딱 그 경우에는요, 이제 제사의식이 배설됩니다. 자, 성막성소 있죠, 여러분. 성막성소가 있는데, 그 휘장이 갈라지고 그게 필요 없어졌어요. 왜냐, 이건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이 타이어, 이거, 자, 예,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타이어 꺼내고, 타이어 쓰고, 얘는 버려요. 얘를, 그러니까 얘는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요 타이어 내용물이에요. 요 타이어, 요 타이어가 제일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껍데기 바리새인이 강조하는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이혼하지 않고 형제를 때리지 않고 예를 들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형식들 그냥 단순한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진짜 본질 요게 필요한 거죠. 요거 요 본질, 제사의식은요, 이 빈 껍데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형식은 필요하고, 그 안에 완벽한 율법의 완성품, 이게 필요한 거죠. 자, 예수님이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실 때, 율법을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요걸 버린다고 요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요게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요거. 이 껍데기는 버리고 이제 재활용품으로 이제 버리는 게 아니야. 요 내용이 여기 요게 업그레이드 된 게 요거예요. 여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요게 그 껍데기가 하는 거를 하는 역할들을 얘가 다 포함하면서도 더 강력한 게 바로 이 자전거 타이어입니다. 예, 이 타이어의 타이어 속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바로 예수는 그거예요. 옛날에 있는 것도 있었지만 더 보태서 더 중요한 것을 더 우리가 해야 될 것 보태서 그걸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단순히 도둑질을 하는 게 그냥 그게 죄였지만 도둑질하는 생각 아 저거 내 거 하고 싶다 아 내가 내 거 하고 싶어 이게 죄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왔잖아요. 이 타이어 있잖아요. 이 내용물을 팍 뽑아내니까 여기 속에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세요? 그 내 거 하고 싶다 하는 순간 그게 죄인 거예요. 황당하죠. 예. 그건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으로 중생으로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여러분 그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 저거 내 거 하고 싶다 이 생각만 가지면 그냥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리고 싶다 하는 순간 그냥 때리고 싶다 하는 순간 그럼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황당하죠. 하지만 그게 죄인이라고 하고 이 완벽한 율법이 타이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완벽한 율법이 그것이 죄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죄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율법은요 이 껍데기가 아니라 이 애를 다 내포하고 있고 얘기 속에 있는 타이어거는 말합니다. 얘 속에는 모든 게 있다고. 모두 다 중요합니다. 모두 다 하나라도, 그러니까 저 탐심의 생각만 가져도 그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반역죄인 거예요. 내가 형제를 때리고 싶다 때린 게 아니라 때린 생각을 해도 그건 죄인 거예요. 모두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만 빠뜨려도 그건 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외적의 이 겉만 번들한 이 속에 건 팅팅, 예, 뜯어볼게요. 비었죠, 예. 이 타이어 빼니까 비었어요. 이건 타이어 빼면 이거 외적의, 겉에 있는 그 겉에 속 건 없고 겉에 없는 거는 이제 겉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에 것도 있고 밖에 것도 있고 다 자르면 너무 좋죠. 그런데 속에 거가 없고 방만, 밖에 있는 외적인 것만 자랑하려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적이에요. 제일 좋은 건 내적도 잘하고 외적도 잘하는 그게 제일 좋죠. 이게. 자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은요 그냥 단순한 많은 순종 뻗어가고 예를 들면은 동생도 때리지 말고 형도 때리지 말고 엄마도 때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엄마 말씀 순종하고 부인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또 동생들 잘 지내고 때리지 말고 탐하지 말고 이런 게 많은 게 아니라 깊은 겁니다. 깊은 거
와이드, 넓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깊은 거야, 깊은 거. 가장 중요한 거. 핵심. 그걸 예수님은 중요시합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어디에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해서 예수님은 그냥 영광 돌리자 이게 아니라 진짜 깊게 진심으로 하는 게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이걸 지키면 돼가 아니라 이걸 진심으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그게 예수님의 율법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가 경배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가 뭘 지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내가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깊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인위적. 그냥 아이 그냥 하자 지키래 알겠어 지킬게 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왜곡된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사람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실수할 수 있다 이런 귀납적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데 실수를 해요.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해석, 틀린 해석이 절대 아니에요. 100% 맞는 해석이 바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의가 아니라 내 자랑 이걸 시켜서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주제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그걸 지켜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게 내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단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일단 중생 받아야지 오로지 그 중생 받아야지 가능하지 그냥 내가 내 잘났다고 혼자 예수님 의 지키려고 하면 그냥 예수님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냥 혼자 저걸 내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그게 죄인데 사람 절대 혼자 못해요. 절대 혼자 못해요. 그렇지 오로지 예수님의 오로지 구원으로만 가능한 것이 자기의 의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의야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자 이제 빠르게 마지막 자 유대인의 율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일단 지잘났다고 합니다. 예, 지잘났다고 자기가 제일 내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점점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 옛날 이 사람들이 구약만 지키죠. 그래서 구약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했어요. 그런데 도둑질을 그럼 뭐는 예를 들어 뭘 가져가는 건 해도 될 것 같고 하는 이 기준들을 자기가 스스로 다 만들어 놉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기준들을 뭐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걸 다 정해놉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거 그냥 이런 슬쩍 터치하는 거는 볼 터치 정도는 그냥 봐주고 그 완전히 이 땅이 때리는 거 그거는 죄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그 모호합니다. 뭐가 확실하고 뭐가 아닌지 왜냐 사람들이 다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편이 내 편한 대로 내가 좀 이 율법은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이 죄인이고 이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걸 그 나타내는 그 율법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율법의 기준을요 점점 맞춥니다 아예 그 내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점점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이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점점 단순한 그냥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진심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행동 이걸 시켜서 아 소극적 의미죠 이걸 시켜서 난 죄 안 지었어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자기 의로 했다는 거고 그 두 번째는 그 기준을 이제 확 떨어뜨린 겁니다 예. 자기 편하 지키기 편하게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율법 즉 복음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것은 중생으로 가능하고 유대인의 율법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예, 그걸 여러분께 말 그래서 예수님은요 절대 율법을 폐하려고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오히려 그걸 폐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게 지입니다 예수님은 완성시켰고 유대인은 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게 오늘 세 번째. 자, 이게 뭐죠? 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이 강의 주제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이찬이었고요. 은혜 홈스쿨 이찬입니다. 감사합니다.